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완전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개방성, 마지막 개방성 가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개방성은 낯설고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연관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지 않아요? 어떤 거 근데 좀 알겠는데요. 그럼 개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양한 변화에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높은 사람. 다양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을까요?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그냥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이게 성실성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실성도 성실성이 높으면 변화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성실성이 낮으면 적응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적응력의 차이. 적응력의 차이라고요? 일까요? 개방성은 적응력이랑은 되게 달라요. 이게 성실성은 적응력의 차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건데 이건 적응이랑은 되게 틀려요. 그래서 개방성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고 이거를 성격 특성에 넣어도 되냐 마냐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개방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문화,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독창적이면 사회 규범에 반항적이다. 낮은 사람은? 실용적이고 보수적이면 질서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게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문화,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낮은 사람들은 그런 감수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제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문화, 예술적인 감수성은 그 사람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사회 문화적인 어떤 혜택?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랑 전혀 못 받은 사람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감수성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문화 예술적인 거를 많이 누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나 아프리카 사람도 생각나는데. 어떤 식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그 피의 흐르는 그 차이성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 소울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랑은 독립된 변수인 게 이제 증명이 대충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무슨 환경에 적응을 잘해서 잘 살고 이런 거랑 다르고 뭔가 되게 낯선 개념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야, 이거 성격으로 진짜 분류하기가 약간 애매한 게 있다. 약간 느낌이 좀 문화적인 부분이 네네네. 많아서 그리고 이제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랑 반대의 가치를, 그러니까 부딪히는 가치를 보면 불편해요. 보수적인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람,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개방성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본인? 개방성은 중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중간? 근데 좀 낮은 편에 중하?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듣고 또 해보세요. 저는 개방성이 높지 않아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생활이랑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생활은 정말 어떤 그 환경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생활을 본인이 누리느냐.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음악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 좋아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미술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해요. 미술은 제가 잘하고 음악은 제가 못한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관심이 대체로 있어요. 어떤 예술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거랑 이 성격으로 테스트한 개방성이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 독서, 갤러리 다니는 거, 영화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이런 게 다 높은 개방성에 연관이 있었는데, 딱 두 가지만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 더 좋아하는 문화생활이 있었대요. 뭐게요? 뭘까? 뭐냐면 드라마 보는 거랑 로맨스 소설 읽는 거. 이 두 가지만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 더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라마 보는 거랑 로맨스 소설 읽는 거는 새로운 결과가, 게 아닌 거야. 그치? 뻔하잖아. 그치? 딱 알겠지? 내가 이거를 보고 내가 왜 드라마를 못 보는지 알았어. 진짜. 저는 개방성이 높은, 그리고 이제 로맨스 소설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로맨스 소설 다 보잖아요. 여자애들께 돌려봐. 요즘엔 다 이걸로 보겠지만 옛날에 책 봤거든요. 옛날에도 안 봤어요? 할리퀸 로맨스가 돌았어, 우리 반에. 봤어. 한 권은 다 읽었어요. 재밌게. 두 권째부터 못 읽었어. 왜냐면 똑같아, 내가 보니까 내용이. 근데 그게 아시죠? 로맨스 소설이 드라마도 그렇지만, 드라마도 물론 달라. 제가 드라마 되게 안 보지만 저도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약간 전문가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해요. 정보가 있잖아, 그거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드라마, 여기서 말한 드라마라는 거는 로맨스 물이나 같은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여자, 남자 나와가지고 귀엽지만 평범한 여자와 그 모든 걸 가졌지만 차갑고 나만 좋아하는 아, 그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 난 사실 로맨스 소설 보고. 귀엽지만 평범한 여자. 아니, 다 똑같은 거야, 설정이. 내가 보기 조금 달라, 조금 다른데 결국엔 다 똑같아. 이걸 왜 읽지? 나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나는 절대 못 봐요, 드라마나 로맨스. 왜냐면 너무 뻔해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이걸 보는 사람들은 뻔한 욕구를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방성이랑 완전 반대인 거야. 개방성은 뭔가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거야. 뻔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계속 나는 알고 싶어.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리프레시가 되고 싶어. 내 내면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뒤통수 팍 맞았으면 좋겠고, 그런 게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쟤네들만 되게 뭐 문화적이고 뭐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이고 우리는 뭐 무식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성격적인 면으로 보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자,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의 장점을 한번 읽어보죠. 네. 문화, 예술적 감수성,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력이 뛰어나다. 네,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뭐죠? 망상에 빠지기 쉽고 비실용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 그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이상한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거랑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인 능력하고는 좀 관계가 있대요. 언어적인 그런 능력이 풍부한 사람이 개방성이 높은 성향인데 그 외의 지식 있죠. 수학, 과학이라던가 그런 지식들이랑은 사실 관계가 없어서 이게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창의력이 있고 예술적이긴 하지만 실생활적인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보면 오히려 예술적인 감각은 없지만 일 더 잘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애도 더 잘 보고 그렇겠다. 제가 그래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보면 애를 잘 못 봐. 왜냐면 애 보는 게 제가 정말 요즘 애 보면서 깨닫는 건데 애를 보는 거는 창의력이라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애를 보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계속해서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야지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개방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창의적인 사고는 사실 현실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당장은.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우리 경계가 있잖아요. 그 개념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거가 경계가 되게 흐려요. 그래서 말하자면 음악을 듣고 어떤 색깔을 떠올린다던가 공감각적인 거라고 하죠. 아니면은 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단적으로 제 예를 들어볼게요. 단적으로 저는 역사를 전공했어요. 역사를 전공했는데 심리학을 공부해서 강의를 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학과 심리학과 문학을 다 세 개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하나를 전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해. 역사 전공하셨는데 왜 심리학을 공부를 하시고 왜 소설을 쓰는데 역사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걸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인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역사도 인간이 궁금해서 심리학도 인간이 궁금해서 문학도 인간이 궁금해서 할 뿐인데 나는 다 내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들이 문학, 역사, 심리학이라고 나눠놓은 것뿐이야. 내가 보기엔 그리고 되게 겹치는 면이 많아.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그러니까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문학은 문학이고 역사학은 역사학이고 심리학은 심리학이지 이거를 크로스오버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해요. 근데 되게 예술가들은 그런 예술가들 그 예술계들이 아주 새로운 걸 창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예술가들은 원래 있는 거를 합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게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되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희미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나중에는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망상이 되고 그 조현병이라고 아시죠? 정신분열병인데 옛날에는 이게 조현병으로 바뀌어서 정신분열이란 말이 너무 안 좋아서 편견을 낸다고 해서 근데 개방성이 높다고 조현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조현병 환자들은 대부분 개방성이 높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열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고의 틀이 다 깨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다 섞여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조현병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뭐 사고가 그렇게 막 다 깨지는 거 말고도 뭐 굉장히 감정적으로 둔감해지고 뭐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증상은 없더라도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이상한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진보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이런 것도 있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예요. 나는 개방성이 높으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모두가 당연히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요. 그럼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하고 모두 학교를 다니니까 그냥 가. 다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지. 그렇지. 나는 왜 학교를 다녀야 돼? 생각해보니까 무의미해. 안 다닐래.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중3 때. 저는 굉장히 남들이 보기엔 사고 안 치는 모범생이었어요. 저 어디 가서 담배 피우고 그런 적 없어요. 남자도 안 만났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는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공부를 할 거면. 무의미해. 왜 교복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가서. 섞여서 다 앉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뭐 결혼도 다 해야 되나 보다. 어렸을 때는 다 하니까 엄마 아빠가 일단 결혼했잖아요. 그럼 결혼을 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난 안 하고 싶은데? 안 땡기는데? 근데 이게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낮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불편해. 그렇다고 본인이 꼭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신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다 하는 건데 누가 뭐라 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관습적인 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비현실적이거나 약간 정신이 분열되는 망상을 사실 어릴 때는 좀 겪었어요. 그런 거 경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은 적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릴 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현실적인 일이 바빠서 망상에 빠져 그 시간이 좀 줄어들었는데 정리도 됐고 내가 난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멍하면서. 근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약간 망상이나 환청이나 환시를 보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뭔가 내가 현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지. 네. 전 알았어요. 전 중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망상에 빠지시고 비실용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이게 네.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알았어요. 이게 개방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가가 될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걸리고 현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큰 게 이제 개방성이라는. 힘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근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우리 식구들 중에는 없어요. 개방성은 우리 엄마가 조금 높은데 나머지는 주변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누구? 거기 7번 간사님. 아 높잖아. 그치. 맞아. 근데 식구들 중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우리 아빠는 되게 낮아. 우리 아빠는 개방성 되게 낮고 내 동생도 낮은 편이고 엄마만 좀 높고 네. 근데 엄마도 저의 이런 걸 좀 불편해하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셨나요? 예, 예. 그래도 나머지보다는 높아. 근데 되게 걱정하셨어. 저의 항상 이런 성향을. 그렇더라고요. 식구들 중에 좀 높은 사람 없어요? 저희는 높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개방성 높은 분이 혹시 이걸 보고 계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주변에 아니 그 개방성 높으신 분이 방송 보고서는 아 재밌는 요소가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뭔가 창의적이고 특별한 게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7번이셔서 그래요. 그분 진짜 그때 개방성 높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되게 헉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맞아. 나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근데 네. 나는 굳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5번이니까 네.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7번들은 대부분 개방성 높은 것 같아요. 개방성이 낮은 7번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소설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네. 우리 늘 얘기하는 지원호 씨, 우리 제 글의 이혼하자의 남편분은 네. 네. 성실성이 어떨까요? 성실성 중간? 저는 성실성은 중상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중통성이 없는 편이에요. 본인이 정해진 틀에 맞춰가지고 딱 생활을 해야지 되고 여자분은 성실성이 낮아요. 좀 낮은 것 네. 같아요. 아주 낮은 건 아니어도 중하 정도인 것 같고 네. 여기서도 둘이 엄청 부딪혀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약간 알코올 중독 있어요. 약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우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친화성. 친화성이 남자분이 낮아요. 완전 하예요. 이 사람 친화성이 낮은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름 본인은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남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남의 마음 잘 읽지도 못하고 남을 적대적으로 보는 전형적인 친화성 낮은 사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사실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성찰을 통해서 남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뭐 근데 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 맞아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건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남을 잘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사람의 이 남을 믿고 안 믿고는 물론 데이터도 있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럼 어떻게 결정해요? 그냥 인상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믿고 안 믿을 만한 사람 안 믿는다고 했지만 그건 데이터가 있을 때 얘기고 처음 보는 사람은 인상을 보고 결정을 해요, 사실. 근데 예를 들어 사기꾼이 있어. 사기꾼이라고 써있으면 그게 사기꾼인가요? 이 사람은 남의 심리를 잘 읽고 조종을 할 줄 알아서 막 이제 사람이 남의 말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의 텍스트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정말 몇 프로 안 된대요. 맞아요. 8%? 막 진짜 10% 미만이에요. 그 사람의 제스처와 표정과 말투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네. 근데 그러니까 사기꾼들은요,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 결국엔 물건 사란 얘기야. 근데 너무 그거를 그 사람한테 정말 완전히 신뢰감을 주게끔 이거 아니면 이걸 정말 사야 되는 생각이 들게끔 해요, 사기꾼이. 근데 저가 사기꾼한테 진짜 안 속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꼭 사기꾼뿐만 아니라 그냥 막 이빨낸 소리 잘하는 오빠라든지 성격 좋은 척하면서 후배들을 꼬시려는 오빠들 있잖아요. 대학교 가서 정말 저는 그런 한 번 막 고등학교 때는 막 그런 사람이 들어가지고 우리 반에 뭐를 팔았어요. 학습지를 팔았어. 정말 두 명 빼고 다 샀어 우리 반에서. 근데 저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혹해도 결국에는 그게 그걸 사라는 소리인 걸 아는 순간 나는 바로 신경을 껐어요. 근데 이 그거가 제가 보니까 그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때 안 샀던 친구가 제 절친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보니까 걔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예요. 6번인데 공감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사람 홀딱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자기 말 뒤집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 그 정치인들의 뭐 그런 영상을 보여줬더니 이 공감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안 속았대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는 어차피 못 읽어. 그리고 나는 텍스트만 받아들이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순간 나는 아 말이 안 되네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거기에 속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 속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 같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게 좋은 얘기가 생각이 났네. 그러니까 남의 거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이 다 논리 안 맞아요. 아시죠? 나는 너가 그렇게 혼자 사는 게 되게 좋아 보여. 그러다가도 뒤돌아서면 그래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아니 뒤돌아서면도 아니다. 그냥 이어서 그 말을 해. 그러면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더라도 나를 생각해서 그렇지 나를 걱정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근데 그걸 못 읽는 사람은 뭐야 계속 잘 지낸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뭐 결혼하는 게 좋겠다 나를 놀리네? 기분이 확 나빠. 생각해 준 건데 그러면은 웃기고 있어 진짜.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거야.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남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자체만 가지고 보면 말이 안 되지 사람들의 말이 대부분. 아 그거였어. 맞아 그래서 이 남자 이 분은 공감 능력이 남을 말 읽지도 못하고 공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남을 되게 적대적으로 봐요. 근데 여자분은? 중상? 공감 능력? 네. 저도 중상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환멸을 느끼지 아주 이 여자가. 얘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개방성을 보면은 남자분은 높아요. 개방성? 아니에요? 난 아닌 것 같아.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그 남자분이 거기서 예술가로 나왔거든요. 미술 전공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게 예술가는 대체로 개방성이 높잖아요. 근데 예술가 중에 개방성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반항적이잖아요. 규범에 반항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던데? 규범에 뭐 반항적이야? 예를 들어 뭐 부모 우리는 이제 정서적으로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부모나 그리고 처가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안 해도 돼. 저는 그건 친화성에 떨어져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되게 자기 엄마한테 굉장히 거칠게 말하고 반항적이지만 사실은 잘해. 그치. 말을 잘 듣지. 사실은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예술가들이 대부분 개방성이 높고 그렇게 기존 질서에 반항적이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 그럼 전 중으로 하겠습니다. 중.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미술을 전공했지만 결국에는 패션 디자이너로 가거든요. 근데 패션 이 사람이 왜 그쪽으로 갔냐라고 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그게 더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얘는 미술을 해도 내가 정말 굶어 죽어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미적인 세계를 창조할 거야 라는 그런 예술가 마인드가 아니라 미술을 했는데 재능이 있어서 나는 이걸로 죽어도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미술로 돈 벌려면 쇼맨십이 필요한데 나는 쇼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실용적인 패션으로 가자 이렇게 간 거라서 저는 그게 좀 실용적인 마인드라고 봐요. 실용적인 마인드는 개방성이 좀 별로인 거기 때문에 네. 중하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네. 여자분은 여자분도 개방성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 중하. 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되게 없네. 내 소설 속에도 없다니 슬프네요. 다음에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써봐야겠어요. 네. 오늘 내용은 이 정도고 다음 회는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 둘과 그리고 이 소설 속의 남자분, 여자분을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짐작한 거랑 얼마나 맞는지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세봤는데 대체로 비슷해요. 읽고 그냥 짐작한 거랑 비슷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테스트가 좀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아, 성격은 정말 복잡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겠다라는 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공부가 필요하구나. 네. 이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또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이랑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리고 되게 아 우리가 생각보다 이 뭐 편견으로 아니면 고정관념으로 관습적인 걸로 성격을 규정했던 것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면 진짜 확실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생각이 난다. 개방성 이것도 제가 어떤 사람들은 저를 되게 얌전한 모범생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 반항적인 애로 보는 게 제 개방성이 높아서 사실은 되게 반항적인데 그거를 굳이 싸우면서까지 표현하지 않는 편이에요. 외향성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7번들이 그러고 보면 5번도 개방성이 높은 편이 많을 것 같아요. 5번도. 7번도 그렇고. 근데 7번은 외향성이 높고 5번은 외향성이 낮으니까. 외향성이랑 개방성이랑은 다르다는 것? 그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 성격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받았던 거를 근데 작가님 생각보다 사람들이 작가님을 잘 모른다. 왜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뭔가 어떤 사람은 되게 뭐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이게 왜 그러지? 제 생각에는 제 성격이 특이한 것도 있지만 제가 잘 설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잘 얘기하고 표현하면은 그걸 본 사람들은 이렇다고 그렇지. 생각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저는 오해를 받으면 이것도 저의 되게 나쁜 점인데 오해를 받으면 해명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지금은 좀 그래도 필요성을 아는데 어릴 때는 절대 해명 안 했거든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은 욱할 수도 있잖아요. 내 성격에 대해서 전혀 딴 소리 안 돼. 근데 나는 그러던지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 케이스를 갖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써먹는 거지. 그 사람한테 직접 말은 안 하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저의 뭐 SNS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댓글 달아주시면 요즘에는 뭐 개인적으로 쪽지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어떤 방식이든지 다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